선생님, 네. 지금은 서산 박물선녀님이시잖아요. 네. 그럼 8월, 9월 운세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네. 이번에는 어떤 운세 말씀해 네. 주시나요? 개띠에 대해서 네. 네,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예, 29살, 네. 41살, 53살, 네. 예, 65세인데 네. 예, 개띠에 8월달, 9월달 네. 운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이마다 네. 요점을 좀 뽑겠습니다. 네. 예, 예. 29살을 들어가 보니 네. 개띠에 청춘아네 청춘아 어딜 갔느냐 이 소리부터 나와요. 왜 그러냐 아, 네. 29살의 나이면 네. 장가도 생각을 할 테고 네. 사귀는 뭐 친구라든지 네. 예, 뭐 애인이라든지 혹은 네. 일족이라든지 네. 근데 29살을 들어가니 안정이 안 되고 좀 힘든 게 많대요. 네? 안정이 안 되고. 네. 네?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네?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시는 게 많은데, 뭔지 모르게 풀릴 때 풀릴 듯 하면서도 안 풀린다. 아, 네? 네. 그게, 예? 네? 근데, 직장을 갖고 있거나 내 자영업을 하시거나 네. 뭐 이 빠른 나이에도 사업을 하시거나 있겠죠. 네. 있는데 주춤주춤 뭔지 모르게 주춤주춤 네? 그리고 동서남북이 좀 막혀있는 형고 뭐가 이렇게 하나가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고 네. 이것도 막히고 네. 왜 사방팔방 다 막혀서 네. 좀 이렇게 안 풀리는 형고 네. 네, 이런 분들이 한편으로 좀 많고 네. 또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결혼도 생각하면서 네. 여자친구하고 앞날도 생각하면 식을 올려가면서 풀리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네. 보편적으로 29살에 들어가니까 네. 답답다. 답답다. 예, 금전적으로도 이상하게 답답하고 직장적으로도 이게 안정이 안 돼서 더 욕심도 나고 네. 안 그러면 짜증나는 직장에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옮기고 싶은 수점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뭐 시험을 봤는데도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네. 휴휴 그러고 이거 또 요번에는 될까 이런 분들 네. 안 그러면 부모한테 속을 새겨서 예? 동거생활을 하든지 네. 예? 이래서 사돈을 일찍 나가지고 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생활고에 힘든 거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29살을 들어가니 네. 좋다 소리가 별로 안 나옵니다. 혹시 그래도 본인이 마음이 힘드니까 영상 보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뭐 네. 어떻게 풀린다든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든가 네. 그런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네. 이 29살에 풀리는 걸 보면 네. 어른의 얘기, 네. 예? 귀인의 네. 도움으로 풀리는 수전이 많아요. 아. 내 고집을 너무 갖지 말고 네. 누구하고 누가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풀리는 수전은 든대요. 네. 네. 어른들하고 얘기를 할 때 네. 귀담아 듣고 네. 내 그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네. 네. 누가 옆에서 도움을 받으면 풀어지는 이게 많아요. 네. 네. 근데 의심이 많답니다. 의심이 많다. 의심. 네. 네. 의심이 많고 자존감이 높은 분도 있지만 자존감이 이렇게 나락이 돼 있는 분도 내 스스로가 난 이래도 안 될 거야 이런 네. 예? 스스로 포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네. 많대요. 네. 예? 근데 자신감을 갖고 네. 옛날에 병도 자꾸 알려라 네.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꾸 털어놓으면서 상대자를 만들래요. 네. 상대자를. 네. 그래야 그 도중에 네. 내가 무슨 누구를 대화를 나누면서도 네. 예. 대화를 나누면서도 또 내가 풀어질 게 많대요. 네. 내 친구보다는 네. 반대살이로 더 많이 먹은 사람들하고 네. 아, 네. 조언을 얻으라 네,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도움을 받으라 네, 그렇죠. 이런 거구나 네. 그리고 무당의 도움을 받을 사람도 많습니다. 아, 차라리 무당이 낫겠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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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 선생님이면 네. 왜냐하면 네. 동서남북에 막혀있다는 거는 그 뭔지 조화살에서 네. 막혀있는 거예요. 네. 돈이 두월두 하면서도 뭐가 안 풀리고 풀릴 듯 하면서도 안 풀리고 알게 모르게 이 나이는 돈이 나가 있는 것도 못 받고 있는 것도 많아요. 네. 사람을 믿어서 네. 네. 이런 분들 그러면 자 그럼 앞으로 이분들 그 개띠분들은
차라리 무당집에 와가지고 상담받는 게 좋고. 오히려 그렇죠. 네, 어른들 상담을 받아보고 하면서. 그리고 어른분들의 얘기를 나누면서 네. 뭐 합의가 되면서 풀어서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럼 8월, 9월 달에 좀 힘들지 않을까? 네, 8월, 9월 달에 조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네. 41살에 네. 개띠를 들어가 봅시다. 네. 41살의 개띠는 고생고생 많이 했는데 네. 인전을 조금씩 풀려가갔다. 네. 네, 풀려가갔다. 인간의 도움이 없었으면 네. 도움이 조금 풀릴 것이고 네. 누구한테 인덕이 없었으면 인덕이 조금 들 것이고 네. 네? 금전이 막혔던 것도 조금 쉽게 풀어질 것 같고 네. 조금 풀려가는 운기가 이렇게 듭니다. 근데 인간 바람은 좀 있대요. 네. 인간을 너무 믿지는 마라. 네. 예, 적당한 선에서 네. 내가 믿을 사람이지 뭐 판단을 잘하라 그래요. 네. 그리고 네. 개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은 네. 좀 금전복이 있을 것 같고 네. 좀 운기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업 쪽이나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 다행이네요. 네,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느 분이 돌아가셔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보이고 네. 네, 어느 날 갑자기 네. 생각도 안 했던 분들이 돌아가셔서 네. 가슴에 상처나 마음에 상처 네? 그리고 부부 이별을 한다든지 네. 이런 분들도 갑자기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풀면 좀 잘 풀 수 있어요? 사자꾸를 잘 풀어라 소리가 나고 네. 사자꾸를 잘 사자꾸 예. 예. 왜냐하면 사람이 갈 때가 되면 네. 예. 왕래를 하시거든. 그런 네. 수단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네. 이런 게 좀 많이 비칩니다. 일적으로 돈 쪽으로는 풀리는데 그런 쪽으로 그리고 어느 집을 가더라도 네. 알게 모르게 좀 네. 상가집 같은 데 가야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은가 봐. 그런 쪽으로 많이 비쳐요. 아. 네. 네. 비치고 또 몰래 다시는 사랑하시는 분들 네. 둘통 조심하라 소리 하고 새로운 사랑 네, 네. 네. 몰래 하시는 분들 둘통 조심하라 소리 나고 잘못하면 네. 가정이 네. 완전히 그냥 파탄하는 수준 네. 그런 거 조심하라 소리 나고 네. 이 나이는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 네. 알게 모르게 가정하고 주말복처럼 떨어져 있는 분들도 많고 네. 차를 몰다든지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인간조심 많이 하랍니다. 네, 인간조심. 네. 금전적으로는 조금 풀어지는데 인간조심. 인간을 잘못 만나서 금전적으로 넓히는 수준이 있을 수도 있어. 네. 인간조심, 금전조심.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53세. 네, 53세. 예. 53세. 53세 개띠분들을 들어가면 네. 아이 좋아라 예쁜 이름 아이 좋아라 네. 혼자 있는 분들은 좋은 연법을 만나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문서 쪽으로도 좋은 일이 있고 네. 안 되던 장사가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서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조금 열어가는 수준이에요. 아, 53세는 네. 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욕심에 이제 앞날 노후를 생각해서 여기다 뭐를 사놓을까 저기다 뭐를 사놓을까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욕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해라 그래요. 이것저것 네. 이 나이 때는 53세는 네. 그리고 건강 쪽으로는 네. 네. 이분들이 조금 챙겨야 된다고 나와요. 네. 네? 뭐 머리가 이웃이 아프다든지 네. 예, 이유 없이 뭐 어디 다리 쪽이 아프다든지 네. 이런 분들은 조금 건강적으로 조금 조심하라 소리가 나고 네. 사,
바람이 많이 따르는 네. 나이대인가 봐요. 아. 나이대가. 좋네요, 네. 이번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는 풀려나가서, 돈은 내가 만지고, 문서 쪽으로도 좋고, 뭐가 잡는 해운년이라, 네. 내가 욕심을 더 내기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네. 돈은 뭐가 잘 풀려나가는 해고, 총운이. 네. 근데 다만, 아, 이분들이 조심할 거는, 아, 사람을 조금 조심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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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믿었던 사람한테 발돋움시킬 수준이 있다. 그런 것만 좀 조심히 하고 나가면 네. 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떤 연관이 돼서 네. 나오더라도 인간 통해서 금전이 나가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뭐 잘못하면 준다던가 그렇죠. 뭐 대출한다던가 네, 대출을 한다든지 네. 누구를 뭐 네. 통해서 한다는 거 네.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직접 오는 건 괜찮아 오히려 네. 내가 조금 적당히 하는 건 괜찮은데 네. 누구 통해 누구를 빌려준다든지 네.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딴 쪽으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좀 웃음꽃이 피는 네. 예, 달이에요. 이분들은 93세더라. 네. 예, 그리고 다만 운전을 하시다가 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네. 순간 남의 차선에서도 뭐가 널러와가지고 네. 타격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아... 예,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받는 네. 이런 현금은 조금 조심하라. 아, 네. 네. 사고수 조심하라, 뭐. 그렇죠. 자사고수. 네. 예, 예. 그리고. 네. 65세, 개띠를 들어가면. 네. 이 나이를 들어가니까, 집으로 따지자면. 네. 땅을 장만해서 내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네. 안 그러면. 노후 대책을 하려고 집을 어디다가 네. 시골이라도 내려가신 분들이나 네. 이렇게 무슨 계획을 삼는 분들 굉장히 많은가 봐. 네. 계획을. 그래서 어느 자손 통해서 같이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디다가 이제 노후를 생각해도 어디로 옮겨서 가시려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네. 다시 돈은 조금 네. 좋다 소리가 안 나요. 좋다 소리가 안 나요. 네. 아직은 네. 조금 지고 계시고 네. 아직은 더 벌 시기 아... 네. 아직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고 가야 행복하대. 지고 가야 아직은. 아직은 내 거를 지고 자손들한테 너무 풀지 말아라. 네. 금전이 있는 분들은 네. 노후 대책을 하면서 네. 아직은 다져놔라. 네. 돈이 아니게 네. 자손이 내 거 달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분들도 많은가 봐. 아. 내 거 미리 줘. 아. 이런 분들도 있나 봐. 그래서 자손으로 근심을 하시는 분들도 알게 모르게 많답니다. 네. 그리고 신랑으로 인해서 재산이 조금씩 없어져서 네. 있는 거라도 잡으려고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이 65세 개띠를 들어가니까. 네. 안가족을 좀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어. 눈 쪽으로 많이 챙기시라고 나와요. 네. 눈 쪽으로 많이 챙기시고, 간이나, 네. 이 천식 쪽으로, 네. 폐 쪽으로 좀 조심하라 소리가 많이 나요. 65세 되시는 네. 분들. 네. 건강 쪽으로 체크 좀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 나이대를 들어가니까, 원래는 건강하신데, 순간 어디서 미끄러지는 거. 네. 화장실에서도 네. 그런 게 보이거든. 네. 어디서 갑자기 뭐 순간 어지럽다든지 네. 이래서 병원 갈 일이 있을 분들이 은근히 있는 것 같고 네. 화장실이라도 미끄럽지 않게 뭐라고 붙여놓고 네. 그런 거 좀 조심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병이 있어서 네.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가 알게 모르게. 네. 근데 그래도 회복에 네. 회복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서산 방울 선녀님한테 물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